사장입니다. 뿡! 메이크업 서비스 공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뿡! 어? 손님 왔다. 헷! 네, 손님 들어오세요. 헷!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백설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잘 오셨어요. 마침 오마이용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뿡! 네, 저도 그거 보고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되게 보시면 얼굴이 진짜 많이 창백하시거든요. 진짜 핏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렇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되시고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드릴 건데 좀 짜서 톡톡톡 얇게 발라드릴 거거든요. 아주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어떠세요? 와, 피부에 생기가 돈 것 같아요. 거울 한번 보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어서 조금 더 해보자면, 설아님께서 지금 쿨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로 지금 발라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해보자면 우선 저희 매장에서 좀 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서 그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이거 블러셔인데 이렇게 해서 볼에 톡톡 하는 거거든요. 톡톡톡 톡톡톡. 설아님은 쿨톤이시니까 이렇게 조금 더 쨍한 컬러로 제가 골라봤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자, 거울 한번 보시고요. 좋으시죠? 네, 좋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입술도 너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골라봤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쨍한 거는 요즘 유행이 아니어서 약간 톤 다운된 걸로 한번 발라보시면 톡톡톡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어떠세요? 이게 이 정도 발색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옅어지고 좋을 것 같고. 오, 지금 보니까 설아님 머리 색깔이 아예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또 염색 서비스가 또 있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건가? 우와, 염색 서비스. 우와, 너무 멋지다. 어떨지 진짜 기대돼.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요런 고동색 컬러랑 검정색을 조금 섞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섞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고동색은 요런 느낌이고요, 검정색은 이런 느낌이어서 둘이 섞으면 요런 느낌. 괜찮아요. 자, 염색해드릴게요. 그러면 슥슥슥 뿌 슥슥슥 슥슥슥.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거울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시죠? 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뭐 후회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꾸며드릴 건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주변이 화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본 같은 것도 해드리고 이런 시리얼 같은 것도 배경으로 넣어드리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기 프로필 사진 서비스도 있어가지고 제가 프사를 찍어드릴게요. 자, 제가 예쁘게 찍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뻐요. 아, 예뻐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헷, 뿌!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어떠세요? 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잘 나왔죠? 진짜 감사합니다. 요거 사진 보정해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에 조금 홍보 좀 부탁드려요. 네, 태그 해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와, 이 집 진짜 좋다.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야지. 후기 좀 잘 부탁드려요. 뿌! 그래, 돈은 못 벌었지만 저 한 손님 뒤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뭐 판 건 없고 제 것만 쓰고 그랬는데,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손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용 화장해주기 대 성공 뿌!